이번 패널 토크는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님이 모더레이터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휴,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오니까 참 강연 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놀아가지고 요새 세상이 돌아간 걸 잘 모르는데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고요.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 사실 네이버가 그렇게 투자나 뭐 인수에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했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어제 오늘 칭찬을 많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그게 지금 지난 기억으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지난 한 2년 정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에 제가 뭐 벤처 파트너 조인해서 조금 투자 업무를 옆에서 보긴 했지만 아직도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잘 초심자랑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모르고 질문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통 질문을 생략하고 그냥 제가 개별 질문으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박성호 대표님 발표하셨으니까 오늘 그 유니콘 기업인 빅히트에 투자했던 경험 공유해 주셨는데 일단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주 대단한 것 같고요. 어쩌면은 사실 그 SV의 그런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자랑인 BTS 같은 그룹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를 때는 VC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VC의 어떤 존재의 의미, 존재 가치를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BTS 팬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럴 때 혹시 박수라도 일단 패널에게 박수를 유도한 점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질문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웸블리 구장 그런 콘서트 이런 거 보실 때 또 뭐 유명한 TV쇼 나올 때 BTS가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 유명한 미국 TV쇼나 이런 데 BTS 나올 때 어떤 기분이 되셨는지. 네. 뭐 저희도 뭐 할 바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죠. 특히 맨 처음에 저 투자할 때 이제 우리 애들 그때 중국에 살았는데요. 바로 이제 투자하고 중국을 간. 방탄소년단이 데뷔한다 그랬는데 이름 듣고 망했다고 애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애들부터 상해에서 그 인터내셔널한 반응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천재 아니야? 이런 거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런. 네. 그 다음은 투자 결정 관련해서요. 이제 박성호 대표님은 정말 좀 얄미운 분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발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걸 장표 보고 만들어놨더니 말로 다 답을 미리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질문이 꼬였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투자 결정할 때 정말 뭘 보고 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BTS가 나온 건 2013년이니까 2011년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아까 답을 다 하셨거든요. 하시긴 하셨는데 방시혁 대표 하나를 보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원탑이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또 장표에 보면은 이제 SB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1번 투자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개념화된 것이 있거나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예를 들면 정직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 도덕성이라는 측면 이런 관점도 들어가나요? 정직성, 도덕성보다는 사실 그 산업이 안 됐다가 산업이 될 때는 네. 그 SM이 어쨌든 상장하면서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도 예를 들면 음반 쪽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쪽은 그 우리가 생각한 투자 대상으로 기업을 만들고 기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이 주주가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주주고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산업이 없던 산업이 새로 산업화가 되고 이제 투자 대상의 산업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그 CEO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능력 말고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투자했다가 뭐 아니 안 좋은 상황 되면 그냥 우리 흔한 표현으로 잠수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2000년대나 90년대 개인이 자기는 왜냐하면 개인이 그 IP가 있거든요. 작곡한 것도 개인으로 돌려요. 기업이 아니고 작곡비가 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그런 거를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본 거고요. 엔터 쪽으로는. 그리고 업종별로는 뭐 그게 조금씩은 다 조금은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양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도 하고 엔터도. 그래서 그쪽에서의 그 책임감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트렌드 파악은 그 엔터 쪽 같은 거는 되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 가급적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 국내에서 추가 못 찾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중국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작한 JYP하고 텐센트 합작한 그룹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보이스토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식의 기준으로 찾다가 더 이상 못 찾아서 중국에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가 들어본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방시혁 씨 이유를 못 찾아서 JYP하고 텐센트하고 합작해서 한국에서 키우고 중국 그룹인 거를 중국에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앉으면 이렇게 소리가 좀 잘 정확히 안 들리죠. 약간 조금 예, 그랬습니다. 예, 스피커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기 잘 안 들리고 예. 그 밸류업을 되게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김상무님께서 뭐 정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거가 정말 사실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가서 살았어요. 아 정말요? 예. 어, 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회사의 철학. 그건 회사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어떤 개인적 심사역의 개인기에 가깝습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 심사하기 계기가 원래 그게 특출나고요. 네. 그 업종은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영혼도 좀 자유로워야 되고. 지금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심사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요. 바이오 기업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아. 박사님들이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그 산업이나 투자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밸류업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회사는 한 번도 안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부사장 가고 전무 가고 거기 가족의 친척들이 다 음반 달라 연예인하고 사진 찍어와라 사인 받으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고 김중동 상무가 그 역할을 저 안 가도 될 정도로 회사를 돕는 역할을 했죠. 미래 회사한테 부담되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표가 아마 제가 회사 얘기를 한 게 공식 발표는 처음이에요. 이제 투자한 이후 이제 저희가 회수한 지도 1년 지나서 그래서 업종마다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중은 한 건 맞고요. 네. 그거를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 지지를 했고요. 네. 그 패널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빅히트 같은 성과를 낼 만한 분야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예,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골라서 리딩 투자를 하고 뭐 신뢰를 가지고 밀어주면 된다 하셨는데 질문이 이제 어떤 다른 분야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고요. 결국 엔터에서 또 반복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까 제가 답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못 찾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모델도 하나의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는 능력이 훌륭한 거거든요. 연예인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은 중국이 더 크잖아요. 미국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 텐센트 뮤직하고 그 JYP가 같이 만든 거에 JYP는 아까 방시혁 같은 역할을 하고 연예인은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보이그룹 그래서 보이스토리라는 그룹을 2년간 육성해서 작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중국에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요.
근데 그런 게 하나의 또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걸어보고 그런 부분이 잘 되면 또 한국에 빅히트 이상의 그런 또 투자를 저희가 역량을 계속 보유하니까 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가치 창출을 SB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사실 K-POP 같은 것도 빅히트도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은 좀 작다고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다양한 보스턴에도 새로 만드시고 이렇게 역외 펀드 만드시고 했는데 한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가 유니콘이 될 수 있겠다. 있다면 어느 쪽이겠다. 뭐 그렇게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저 우리 한킴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뵀는데 한국 시장이 아예 작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음원 같은 거는 한국이 아직도 뭐 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거는 한국의 GDP 대비 일본이 예를 들면 한 3배 된다고 해도 3배가 아니고 시장이 10배 크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은 그 동일한 GDP 대비 또 훨씬 더 커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이 더 크면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니까 말씀하는 거지. 한국이 이제 절대 작아서 한국 내에서만 서비스했을 때 되는 거는 유니콘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요 분야는 특수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혜선 책임연구원님. 네. 우리나라는 아까 유니콘이 한 8개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뭐,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미국, 중국보다는 당연히 많이 적지만 뭐 일본보다 많고 뭐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박 대표님 살짝 언급하셨지만 한 나라에 이렇게 어떤 건강도, 스타트업 뭐 활성도 뭐 경제 건강성 이런 것들 유니콘의 개수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유니콘의 개수를 말하게 되면은 유니콘이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유니콘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케일업 생태계의 상징이라는 것이거든요. 즉 스케일업 생태계를 이끌고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스타트업의 또 생태계 역시 이끌어낸다라는 것에서 유니콘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콘의 비즈니스 영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의 규제와 클라우드 규제이죠.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니콘이 많이 출연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뭐 포럼 자료에서 유니콘의 개수를 말했다는 것은 사실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야지 또 우리가 또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규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규제하고 모든 규제가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가른다면 어떤 기준이 될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시각 자체가 원샷 원킬의 지금의 규제 정책으로 자꾸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규제라는 것은 그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약간 마중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만 하냐면 바로 규제의 인프라 정책일 거예요. 사실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인프라 굉장히 규제를 어떻게 그 수백만 가지의 그 규제를 어떻게 다 분석하고 규제 역량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실 규제 역량 평가를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한국의 규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다라면 개별 규제를 보지 말고 네, 원샷 원규를 보지 마시고 봐라. 네, 규제 네, 인프라 약간 전반적으로 파지티브냐 네, 네거티브냐 전환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규제를 없애자는 얘기를 정말 오래 해왔고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걸 우리 사회가 이런 규제 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세스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모여서 이렇게 또 규제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깊이 고민을 또 해봤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리고 이거를 보여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공급자적인 시각 관점에서 규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진입 규제 말하는 소위 타다라는 것들. 사실 모빌리티 영역에서 유니콘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고 우버에 있는 카피캣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이 타다 아까 그 전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모은다라는 의미는 어떤 좀 지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네. 규제의 궁극적인 어떤 보호는 소비자나 시장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해 관계자라는 거는 소비자 역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급자적인 시각에서만 네.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오늘 그러면 그 방향성까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더 추후에 숙제로 하는 걸로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다면 뭔가 소수의 집단화된 이익의 목소리가 그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시스템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컨퍼런스 가면 모든 게 우저 맨 마지막에 항상 블록체인으로 귀결했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김 대표님으로 잠깐 또 넘어가서 그 뭐 워낙 유니콘에 많이 투자하셨는데요.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파이어 앤 하이얼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많은 유니콘에 투자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회사의 경영자들, 창업자들에게 좀 공통된 점, 우리가 또 유니콘이라는 데 올라선 기업들에게 좀 배울 수 있는 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늘 회사 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보통 그 어떤 대표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고민할 게 있습니다. 그 고민들 상의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금 같이 뭐 하는 사람이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이제는 그 역할을 바꿔야지 될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 상의할 때가 있는데 보통 그쯤은 우리가 아, 이 사람이 더 이상 크기에 힘들겠다 하고 판단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리 대표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대표들이 먼저 저희들 찾아오면은 그때서부터 저희들은 그 대표들을 굉장히 더 와, 이제 점점 잘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예, 자기가 어려운 거 알고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게 또 특히 같이 창업했던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운 얘기하기가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중요한. 네. 그 플로우에서 가장 많은 지금 표를 받은 질문이 그냥 부연된 질문인데 같은 질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아 내가 좀 파이어를 하고 싶다 하이어를 하고 싶다라는 때는 어떤 조언을 하십니까? 그 진짜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아마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 그래갖고 그 정도 상태까지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잘 어떻게 채용하냐 이런 거 그 저희들이 파악하려면은 그 일단 그 인터뷰한 사람들한테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와요. 이 회사 가갖고 그 인터뷰했는데 일단 인터뷰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임원들 질문들이 형편없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도 엉망이었다 이런 거 듣는 순간 저희들은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 보통 희은님이 찾아가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개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거기부터 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굉장히 새로운 예. 임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인터뷰 열심히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요. 좀 바쁘기 때문에 대충 했다가 네. 피드백이 거꾸로 들어가면은 그 임원들이 오히려 잘릴 수도 있는. 아,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개입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어떤 좋은 질문을 했나, 어떤 임프레션을 남겼나.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하이어 한다 하면은 그 결혼했으면은 이제 와이프나 남편한테 아니면은 그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부모님한테 보통 꽃하고 과일 배스켓이 가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나 그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손수 그 편지 써 갖고 그런 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이제 거기서 오퍼를 받고 또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다 할 때 그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회사가 이 회사 진짜 괜찮다 하고 글로 가라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생각나서 왜 초기 기업보다 보면 공동 창업자들이 잘 하다가 뭐 1년 2년 잘 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또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을 내보내고 싶다 뭐 막 이런 경우도 왕왕 있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조언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좀 후하게 잘해서 잘 끝내라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참고 좀 더 있어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아직 법적으로 딱딱 끊어서 하라고 하는 편입니까? 다 그 사람마다 다른데 되도록이면은 그 기분 좋게 헤어지라고 권합니다. 아, 네. 그 사전에 미리 사람 초기 기업에 어떤 지분 관계를 나중에 잘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조건을 두는 것들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머리 안 아프게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창업자가 있으면 공동 창업자들하고 이렇게 골고루 나누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 책임자가 그러니까 대표가 될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공동 창업자들도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그 가는 게 나중에 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퇴사할 때도 어떤 식으로 지분이 매각되는지 네. 그 아무한테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묶어두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알토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은 알토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어떤 한국과 미국 두 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다른 어떤 대들보다 좀 다른 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누군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더 늦게 자야 되는 예, 단점은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단점보다 우리들이 꼭 뭐 얼굴 맞대고 뭐 해야지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되도록이면은 쓸데없는 회의는 안 하고 그 그래도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대표님 뭐 무슨 님 이렇게 타이틀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내부적으로 그 서로 부를 때 그냥 이름 불러요. 그 다음에 뭐 한, 문, 바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시간 낭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이 빠르다고 그러셨고 그것은 굉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어떤 한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뭐 다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말은 되게 쉽지 굉장히 현실적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어떤 서로 믿는 문화 이외에 어떤 장치라든지 말이죠 이를테면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서로의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우리가 그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냥 평생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패밀리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잘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다 하고 그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는 편입니다. 뭔가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또 이한주 대표님은 사실 이한주 대표님은 그 반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표장표를 오늘 바꾸셔가지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받고 내용이 많이 달랐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가 유니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표 주제가 저도 질문도 유니콘 쪽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B2B 클라우드 사업 전도사로 하셨는데 이거 좀 반칙인 것 같지만 와 근데 심플로우의 반응은 아주 뜨겁네요. 역시 이렇게 화끈하게 본인을 어필하신 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창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그 빠르게 투자도 받고 밸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투자 금액만 공개하셨는데 마지막 밸류에이션은 공개는 안 돼 있는 거죠? 예, 밸류에이션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예. 네. 아직 유니콘은 아니에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다음 주쯤이요. 네. 그 그 아까 5년 동안 우리는 뭐 이거 적자다, 우리 캐시펀 엄청나게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B2B 클라우드 사업조차도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김혜선 연구원 많이 말씀하신 O2O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은데 성장을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지난 4월인가에 연구했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뭐 카바 스토리로 다루는 게 이제 이런 유니콘 현상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블리츠 스케일링을 하는데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를 하나의 정의로 보고 뭐 월스트리트는 뭐 적자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버나 리프트 상장을 하면서 기대보다 못 미친 공모가나 뭐 그 공모가를 하회하는 뭐 주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것에 대한 우려와 컨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삼성전자 반도체가 몇 년 적자 봤습니까? 10년 이상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타트업만 된 게 아니라 또 우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이제 스파크 랩통에서 리프트도 투자했지만 오케이 그게 60조냐 뭐 70조냐 100조냐 아니 그거의 반의 반만 해도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잘 되냐 그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틀린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할 때 한국이 왜 반도체를 자를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그게 크게 될 거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쪽으로 가자니까 간 거지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잘해서 반도체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포스코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이 철강 뭐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때 대한민국이 자동차 강국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큰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엔터프라이즈 IT 크잖아요. 사촌조거든요. 그걸 왜 안 해요? 왜? Why? Why? 왜 미국 애들만 다 그거 갖고 놀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국이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가면 돼요. 왜? 우리 다 대단하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플로어 걸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도 잠깐 오늘 처음 이렇게 옆에서 뵌 건데 이 엄청난 정말 세일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PT 장표도 바깥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딱 질문이 제일 표를 많이 받은 게 뒤에 보시면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그 세일즈가 B2B 네. 쪽은 굉장히 세일즈가 중요한데 그래서 개인기가 중요하냐 뭔지 근데 미국의 그 이 B2B 엔터프라이즈 IT 기업들의 그 비용 구조를 보면은 40%가 R&D고 60%가 영업이에요. 그리고 영업 사원들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찾기 힘든 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다 개발자다 그러는데 영업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불 이상씩 버는 영업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영업 대한민국 사람들 영업 잘하냐? 잘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전세에 갖다 팝니까? 그게 그냥 기술만 좋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팔리는 제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끔 보이도록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지 당연히 모든 거에선 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왜 지로트 원에서도 나오잖아요. 창업자가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you're the sales guy. You're the sales guy. 엔지니어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한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좋은 사람 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털이라는 게 모험 자본이라는 거고 모험 자본의 존재의 의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희가 24시간 안에 넘어간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도 지금 10분 만에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보내주셨던 장표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B2B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그렇죠. 당연히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지만 또 하나는 레퍼런스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또 이미 굉장히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셨고 이렇게 뭐랄까 또 신문 보니까 뭐 중국의 뭐 페트로 차이나 같은 국영 기업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전자정부 시스템 같은 정부의 어떤 레퍼런스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쭉 거래를 하신 거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어떤 과정, 경험, 뭐 또 한국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객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 한국 IT 구조가 어떻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IT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면 대부분 SI성이죠. 그냥 그 고객의 그 부처의 성향에 맞게 무슨 뭔가를 만들어 와라. 그럼 그걸 사주겠다. 뭐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개발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그 결과물에 대한 IP나 그리고 결과물을 갖다가 또 보편적인 프로덕트로 못 만들어요. 그냥 거기서 딱 한 번으로 원타임성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편성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한 고객한테 판 다음에 계속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IT를 안 샀단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거들은 잘 사줘요. 오라클 그냥 갖다 쓰잖아요. 근데 한국 애들한테 가면은 야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그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 제품 그냥 그대로 쓰시라 이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잘 아신다고 뭐 이거 고쳐라. 아니 그거 고쳐봐야 아무런 효과 없거든요. 그냥 갖다 써주시면은 그거를 찍어요. 왜냐면 아까 그 어저께 생태계 얘기했던 또 대한민국 잘하거든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쓴다 그러면은 거기도 됩니다. 그대로만 갖다 써주시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네? 그대로만 써주시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갖다 팔 테니까 이거 그냥 바로 100조 찍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심플로 질문도 의외로 이 대표님께 질문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또 보고 다른 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기회를 가지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약간 정부였고요. 요거는 이제 보이시죠, 저거. 네. 대기업 관련. 네. 우리나라 SI 업체 많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SI 재벌에 소속된 SI는 다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일이 없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재벌 SI들이 한 게 뭡니까? 뭐 제대로 된 글로벌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무슨 아니 삼성 SDS가 지금 기업 가치가 한 20조 되나요? 모르겠어요. 한 그 와중에 1985년에 생긴 회사잖아요. 그 똑똑한 인력들을 다 몰아가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고 SDS는 심지어 인도에 있는 TCS보다 못해요. TCS가 그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잖아요. 그리고 고용을 갖다가 벌써 전 세계 40만 명을 했고.
그 와중에 뭐 했냐 이거죠. 제대로 한 게 아무 그냥 삼성전자에다 뭘 납품하면은 원래 기존 가격보다 그걸 갖다가 한 4배를 부풀려서 그 마진을 갖다 챙겼는데 그 마진이 누구한테 갔어요? 엉뚱한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IT에다가 생태계가 그걸 투자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없어져야 되고 지금 여기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B2B에서 왜 안 되냐? 이 스타트업들이 뭘 갖고 오면 자꾸 똑같은 짓을 해요. 이거 고쳐오라 저거 고쳐오라. 왜? 오락글은 다 쓰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규제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근본적인 테크놀로지가 바뀌기 전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클라우드를 위해서 팔리는 제품들은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셔야 돼요. 왜? 바빠요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세상 그 데이터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써서 내가 차별점 있는 거를 찾아가야지 거기에 대해 시간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거니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뀔 거고 그거에서 안 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고. 근데 여기다 또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SDS를 이기냐. 우리가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투자했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800명이잖아요. SDS의 클라우드 인력이 채 200명이 안 돼요. 간단해요. 이기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방법,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더 길게 적자를 봐야 되고 더 자신 있게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이면 이길 네. 수 있습니다. 저도 외부 강연 가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클라우드 같은 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거다. 사실상 어떤 그 한 프로젝트나 한 분야에 대해서 초기에 집중되는 VC의 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세게 큰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맥락과 같은 것 같습니다. 또 한킴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네요. 그게 여기 보면 하나의 회사로 오래 계속 투자한다. 사실 그래서 한킴 대표님 하면 여기 페이스북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뭐죠? 더더더 네, 알토스 사무실 가서 와이파이 비번은 더더더입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회사를 끝까지 푸시한다. 그 질문을 두 가지 나눠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VC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왜 유니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는 뻔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관된 질문으로 아까 발표하시면서 슥슥 지나갔는데 크로스오버라는 돈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 사실 펀드와 펀드 간에 이렇게 뭐 시간차도 있고 다른 펀드가 이렇게 좋은 어떤 하나의 기업을 다 한 펀드가 팔로우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개가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까 보니까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코어 인베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점은 그러니까 그런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알토스가 주관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계속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또한 걱정되는 부분 같은 거는 그런 과정에서 컨플릭트 같은 이슈라든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좀 길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두루두루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들은 그 회사가 빨리 자라야지 계속 그 오래 그 들고 있으려고 하고요. 회사가 그렇게 빨리 크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오래 들고 있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다고 회사가 우리가 싫다가 아니라 우리 자본이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오래 묶여 있으려면 그만큼 회사 그 가치가 빨리 성장해야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철학인데 이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크로스오버는 우리가 일단 투자한 다음에 같은 펀드로 팔로우한 하는 회사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잘 크는 회사들은 우리가 종종 LP들의 그 LP들한테 노리스를 주고 크로스오버를 그 종종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단 LP들의 퍼미션을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있고 회사가 잘 자라면은 굳이 LP들이 그거를 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는 저희들이 그 원타임성으로 우리 그 LP들 위주로 그 추가 뭐 가끔 큰 금액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았던 기업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저희들 그 투자 기간을 오래 갖고 가고 추가 투자 그게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 회사 잘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돈이 어떻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거의 다 뭐 그 저희들 LP 위주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안 걸리고 알토스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서로 신뢰와 믿음과 네. 오랜 좋은 관계 LP들과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네. 아까 빅히트 아깝게 저는 참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 끝까지 안 갖고 있냐 했는데 LP가 다 청산하자고 네. 그 후행 투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미국의 작년에 펀드 만들면서 계약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후행 투자를 저희는 해서 회사를 잘 될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투자 기간은 3, 4년이고 펀드 기간 7년이고 미국에는 뭐 이거 10년짜리도 많고 그런데 3년에서 투자해서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할 때 다른 펀드로 투자하려고 하면 그 다른 펀드의 모든 출자자 그리고 앞에 펀드 모든 출자자에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는 뭐 그 우리보다는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펀드 기간도 7년이 됐잖아요. 저희 미국에 만든 펀드는 8+2+2로 만들었거든요. 8년의 기본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거 이제 좋은 걸 보는데 한국에서는 7년인데 연장하려고 하면 1년을 또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거 보니까 그냥 저희 운용사가 통지하면 되도록 주로 계약서에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유연성이 출자자가 한국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운영사가 그러다 보면 운영에 제약이 되고 회사를 억압을 하고 회사는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게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 박성호 대표님 발표 자료를 집에서 보고 궁금했어요. 왜 27배 미리 일부 엑시트 했을까? 그리고 궁금해서 질문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아까 설명을 미리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게 질문을 설명하셔가지고 속으로 아니 그때는 약간 불안해서 하신 거고 지금 설명을 멋있게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했지만 아니 농담인데 아니 근데요 저희가 그 2000년도에는 그 다 팔았으면은 엄청 수익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아이디어 갖고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아갖고 완전 망한 케이스도 있어갖고 이게 꼭 오래 들고 있어야지만 좋다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도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근데 저희들은 그랬음으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에 에셋 그 리스크 분산은 안 한다. 제일 잘하는 회사에 우리의 가장 큰 에셋을 거의 90% 이상을 아마 4개, 5개 회사에 아마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드릴 질문은 대충 다 끝났고요. 그 플로우 것도 많이 이제 여섯 개 이상 받은 건 다 했으니까 그 민원성 그 저한테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 국회처럼 쪽지가 들어오는데 그 우리 임종옥 센터장님이 한김 대표님한테 꼭 물어봐 달라고 한 게 있는데 그 5년 전에 토스 이승건 대표 처음 만났을 때 임 센터장님이 아 이 회사 뭔지 모르겠다 이거 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그때 한김 대표님 알토스는 10억을 단박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냐 이게 질문입니다. 아, 그거는 물론 회사가 좋아서 이승관 대표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그 한 두어 번, 두세 번 그 페이팔을 만났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하고 페이팔하고 X.com이 합쳤는데 두 회사 다 만나고 두 회사 다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패스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하고 패스를 하고 결국에 엄청 후회하면서 우리가 페이맨 관련한 비슷한 회사들을 두세 개 저희 오케이. 특히 제가 막 리드하면서 그 투자해야지 된다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응어리가 남아갖고 또 한 번 기회다 해갖고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박 어떤 아이디어 하나와 사람 보고 이렇게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그런 분야와 같은 분야와 투자 경험이 있고 그런 네, 후에 나온 게, 거다. 네, 모든 게 쓰라린 경험에서 지금 4분 가량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열심히 지금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저께 밤에 여수 밤바다에 나가 보셨습니까, 다들? 네. 그 뭐라 그럴까, 네, 여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책 중에 하루키가 쓴 책 중에 뭐 우리가 달리기를 말할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 레이먼 카버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이란 건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 주제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아,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또는 유니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정말 딱 하고 싶은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토스가 대세고 많은 유니콘을 탄생시켜서 매일 저희도 존경하고 열심히 보는데요. 투자에 유니콘이 많이 나오려면 기업이 어쨌든 잘 돼야 되는 건데, 투자자 수준도 높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중에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펀드 만들고 제약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생태계도 중요하다. 투자자가 훌륭해야 더 많은 유니콘이 더 빠른 속도로 생긴다. 히딩크가 있어야 박지성이 나온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가 중요하다. 저는 그 유니콘 이런 걸 떠나서 그 약간 모든 게 경쟁이 치열해야지 된다. 그 뭐를 뜻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잘 돼야지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있어갖고, 누구 하나가 한 회사가 너무 잘 되면은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그 투자가들도 많이 있지만 잘 되는 회사는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훨씬 더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튀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게끔 하는 게 그 진짜 그게 최고다. 유니콘 현상 같은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 발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콘은 제게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존재입니다. 유니콘의 비즈니스가 미래에서는 이제 일반화될 그런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유니콘이 잘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어서 빨리 조성이 돼서 스케일업 생태계가 번성이 되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엔터프라이즈 IT에서 유니콘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그냥 베스핀 그러지. 네, 뭐 베스핀도 포함, 뭐 베스핀뿐만 아니라 분명히 엔터프라이즈 IT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대한민국에서도 유니콘이 나올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유니콘 탄생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 26일 날 스파클랩 데모데이에 오시면은 또 유니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많이 유니콘을 보고 또 유니콘에 또 여러분도 다 유니콘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